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회오리 달걀 후라이로 만든 아보카도 달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식빵 한 쪽을 구워 놓으시고요. 팬으로 구우실 때는 그냥 마른 팬에 앞뒤로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워 주시면 되고요. 팬에 구우셨을 때 처음에 눅눅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시원하게 식혀 주시면 금방 바삭해지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토스터기에 잠시 구우셨다가 식혀서 해주시고, 오늘은 저는 아보카도 4분의 1쪽 사용할 거고요. 칼로 얇게 자르세요. 반쪽을 얇게 자르신 후에 얇은 숟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켤켤이 약간 비스듬히 하면서 누르면서 펴주면, 예, 이렇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이 샌드위치는 아보카도를 사놓으셨다가 아보카도가 잘 익은 그 순간을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때 딱 만드시면 너무 잘 드실 거예요. 이렇게 소금, 후추로만 간을 할 거고요. 올리브 오일은 오늘은 후라이 사용할 거라서 지금 뿌리고요. 달걀 후라이 하실 때그 흰자가 잘안 익어서 막 뚜껑 닫고 또뭐 수분을 걷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일단 계란말이 하는 팬 다이소에도 팔고 좀 작은 사이즈 나오잖아요. 이걸 사두셨다가 달걀 흰자를 그 수분 때문에 이렇게 퍼지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냥 최대한 퍼뜨려 보세요. 뭐 동그란 판에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쯤 익었을 때 동글동글 모양을 내서 뭐 회오리 모양이라도 할수 있고 아니면은 닭이 알을 낳았을 때그 둥지 모양으로 이렇게 알을 싸주시면서 굽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접어두신 후에는 불을 좀 낮추시고요. 이렇게 구석챙이로 몰아서 그 힘으로 구석챙이 쪽에 가스레인지 불을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두시면서 하면 바닥이 바삭바삭 익고요. 그다음에 부치는 시간도 좋고 동그랗게 잘 붙여지거든요. 이 계란 후라이 하나만으로도 사랑받으실 거예요. 만드는 방법이 너무 간단한 샌드위치잖아요. 혼자 집에 계실 때 아니면 휴일 아침에 시간 없을 때 달걀 후라이 하는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아보카도 사셔서 잘 익혀 두셨다가 이렇게 한번 하셔서 휴일 아침이나 드셔보세요. 참 맛있다고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샌드위치는 칼로 잘라먹는 것보다 대각선 방향으로 접어서 접시를 받친 후에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